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CJB 뉴스입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건물 외벽 등에 그리는 그림을 그래피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거리 예술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 성안길 거리가 허락도 없이 그림을 그려놓는 이 불법 그래피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성안길의 한 은행 건물 외벽에 정체불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주와 은행 측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골목길 외벽에도 똑같은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약 2개월 전쯤 새벽 시간을 틈타 누군가 그려놓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근 대형 배전함에도 캐릭터인지 알파벳인지 해독하기 힘든 표식들이 난무합니다. 상가 셔터와 출입문, 심지어 청주시가 벽화를 만들어 놓은 곳에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곳 성안길에서 확인된 것만 40개가 넘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일명 그래피티인데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그림을 그렸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청주시는 급한 대로 주요 관광지 주변은 덧칠로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CCTV까지 확보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쁘게 꾸미려고 벽화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벽화 사업을 한 그 위에다가도 덧칠을 하니 이거는 정말 문제다. 반면 그래피티는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예술의 장르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적 반칙이 맞습니다. 음지로 숨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그 예술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월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현행법상 그래피티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피티가 낙서라는 인식을 넘어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시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확정 판결이 난 행정소송 22건 가운데 55%인 12건에서 승소했으며 민사소송 승소율은 32건 가운데 21건으로 66%, 국가소송은 3건 가운데 2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행정소송 47건, 민사소송 53건, 국가소송 8건 등 11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유초 등 41명과 중고 등 169명 등 210명이 신청했으며 하반기 추가 접수 시 200명 중 후반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3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수치로 교권 하락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충북 지역 공립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경쟁률이 6.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립 일반 분야 1차 시험 경쟁률 7.1:1보다 0.7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공립 장애 분야는 0.4:1, 공사립 동시 지원이 가능해진 도내 사립 분야 9개 교과 1차 시험 경쟁률은 69.6: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옥천군이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형 지역화폐인 향수 OK카드의 적립금을 10%에서 20%로 올립니다. 적용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31일까지, 1인당 한 달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4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고 적립금은 10%로 돌아갑니다. 청주시 문화사업진흥재단과 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가 마련한 희망나눔 베란다 콘서트가 청주지역 아파트 4곳에서 열렸습니다. 대성의 베르힐과 복대동 두진아트리움, 대원 칸타빌 등 4곳에서 열린 베란다 콘서트에서는 성악과 국악, 민요, 버스킹, 현악 4중주가 이어져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훼손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지역 5.18 단체 회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주변 CCTV 작동을 멈추게 한 뒤 전 대통령 동상의 목을 줄톱으로 3분의 2가량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상의 목을 잘라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남대 관리사무소는 대통령기를 폐쇄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이탈해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입국 뒤 격리돼 자택을 벗어난 30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44살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또 베트남에서 들어와 격리 기간 중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를 방문한 31살 C씨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북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3도 등 10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 비는 대부분 낮에 그치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이 높은 4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은 9도에서 1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